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당원입니다. 김준혁입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들 보셨다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지금 한신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오랫동안 민주화와 평화 통일에 기여한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써준 자료집만 읽으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앞서 노정렬 선생님께서 하도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두 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시죠. 상인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고 있어야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시 반부터 새벽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총수의 또 유튜브를 또 들으면서 쭉 1시간 20분 산책을 하다가 다시 또 인터넷을 열었더니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가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진보 세력이 내로남불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날린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 서생의 문제의식도 없고 상인의 현실감각도 전혀 없고 깨어있는 시민을 향한 애정도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서로 이익을 얻겠다고 개인의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열망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런 열망들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아주 저급한 단어로다가 폄하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님께 진심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 연구자로서 지금까지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총선은 단군 이래 5000년 이래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리가 이 분단 체제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냉전 세력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장악하고 가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은 이제 친일, 친미 세력들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분단된 나라를 통합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여기 있는 많은 3천만 촛불 국민들,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진정으로 받아주셔서 모든 재정당들이 바로 여기 있는 시민들과 더불어서 플랫폼 정당에 참여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회가 촛불 국민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